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I'd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방탄소년단의 인기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항상 멋진 수상 소감을 말하는 멤버가 있는데요. 바로 BTS의 리더 RM입니다. 본명은 김남준, 한자를 해석하면 남쪽에 준수하고 걸출한 사람이 되라는 뜻인데요. RM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인기를 끌던 1994년 9월 12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경기도 고양시 일산으로 이사를 가 백신, 오마초등학교를 거쳐 신의중학교, 일산대진고등학교에서 압구정고등학교로 전학해 졸업했습니다. RM은 심지어 뇌생남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IQ 148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상위 1.6%였다고 합니다. 일본어, 영어도 능통하다죠. RM의 키는 181cm로 방탄소년단 멤버 중 최장신인데요. 방탄소년단 멤버 평균 키는 177cm라죠. RM의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리더몬, 건실섹시, 리더래퍼, 김덜렁, 랩준, 랩괴물, 보컬몬스터 등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에픽하이의 곡 플라이를 듣고 힙합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에픽하이 아리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데뷔 전에는 런치란다라는 닉네임으로 아마추어 활동을 했었다는데요.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하는 RM을 본 슬리피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피독에게 연락처를 주면서 방탄소년단 첫 멤버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슬리피가 아주 큰일 한 거죠. 랩몬스터란 예명을 사용하다 2017년 11월 13일에 RM으로 활동명을 변경했습니다. 올해 26세, 나이는 멤버 중 중간이지만 방탄소년단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RM. BTS 창단의 결정적 멤버인데다 가장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여 리더로 지목됐다는데요. RM은 각종 인터뷰나 시상식마다 감동적인 수상소감으로 팬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팬들 사이에서는 수상소감 장인으로 불린다는군요. RM은 작사 작곡 왕이다?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은 프로듀싱 및 작사 앨범 수록곡 상당수에 이름을 올렸다는데요. BTS의 리더 RM. 뮤지션으로서 성장해온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지 기대됩니다.